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초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읽으시다가 좀 막막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빠르게 악보를 읽고 익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 악보를 읽으실 때 무작정 처음부터 양손부터 치시는 건 아니시겠죠? 좀 전문가의 단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초견이 정말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양손을 바로 치는 연습을 그렇게 빠르게 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원에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선생님께서 오른손, 왼손 따로 연습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악보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.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뭐 조성, 그다음에 뭐 박자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조표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샵을 뭘 해야 되는지 플랫을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. 그다음에 박자표를 보면은 우리가 뭐 쿵짝짝을 해야 되는지 쿵짝 쿵짝 해야 되는지 무거운 박이 어딘지 가벼운 박이 어딘지 뭐 이런 정도의 정보를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빠르기 말을 보면 아이 곡이 뭐좀 빨리 연주하는구나, 아니면 뭐 차분하게 연주하는구나 정도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이외에 내가 악보를 정말 실질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좀더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악보에서 닮은 것들끼리 분류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빨래를 했다고 해볼게요. 뭐 빨래하면 뭐 양말도 들어가고 수건도 들어가고 뭐 바지, 뭐 티셔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뭐 빤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빨래를 갤때 어떻게 하죠? 우리가 양말은 양말끼리, 수건은 수건끼리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분류를 하면 이제 정리하기가 편하잖아요. 그것처럼 악보에서도 리듬이 같은 것, 혹은 뭐 선율이 같은 것, 왼손에 같은 화음끼리 이렇게 그림으로만 봤을 때도 닮은 꼴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먼저 나만의 어떤 표시로 남겨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엘의 한 곡을 쳐보면요. 이런 곡이 있습니다. 이 곡을 처음 칠때 초보 단계이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. 오른손은 레, 왼손은 시, 이렇게. 네,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,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,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두 번이 반복되죠. 그럼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동그라미를 쳐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개 이름도 읽어보시고, 리듬도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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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박수도 쳐보시고요. 또 탁자 같은 데 위에서 손가락 번호로 1, 3, 2, 1, 3, 5, 이렇게.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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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시. 이런 식으로 내가 할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미리 해보신 다음에 피아노 앞에 앉으셔서 한 손씩 따로 연습을 하시면, 내가 악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처음보다 알게 됐잖아요. 그러면 내가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봤던 곳에 가는 그런 어떤 편안함, 좀 익숙함,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악보를 대할 때좀더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. 테크닉 연습은 그 다음이에요. 자, 두 번째로 초보 단계에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에 악보를 읽으실 때 이렇게 악보를 읽다가 보면은 중간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일단 뭘 하시냐면 건반에서 손을 떼시더라고요. 음악은 하나의 동작에서 그 다음 동작으로 방향을 이쪽 아니면 저쪽 또 얼마나 멀리 가는지에 대해서 익혀 나가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자꾸만 건반에서 손을 떼게 되면 초보일수록 그 다음에 다시 건반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곡이 자꾸 멈추겠죠. 그래서 악보를 읽을 때 의식적으로 건반에 손을 붙이고 그 다음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나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
춤 동작하고 똑같아요. 마치 춤 동작을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듯이 연습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테크닉이나 음악이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방금 드린 이야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인데요. 연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마디가 끝나면 일단 멈추세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줄이 끝나면 또 멈추세요. 이유가 뭐죠? 덩어리로 보지 못하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하나를 보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. 우리 아까 바이엘에서 쳤던 이것만 해도 벌써 한 마디를 넘어가서 두 마디가 되거든요. 그런데 노래가 한 마디에서 끝나지 않잖아요. 노래는 계속 되잖아요. 곡이 끝날 때까지.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마디는 그냥 작곡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세 박자가 되면 나눈 거니까 이 곡은 4분의 3박자 곡이니까 세 박자가 돼서 이렇게 마디가 규칙적으로 나뉘어진 것일 뿐 노래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노래 단위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습관을 좀 더 먼저 들이시고 노래를 먼저 불러보신 다음에 곡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어지는 그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나는 악보를 빨리 못 봐서 자꾸 멈추는데요. 네, 그럴 때는 피아노를 먼저 치시지 마시고요. 악보에 대한 지식을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.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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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시를 치겠다. 그걸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한 번에 딴 이렇게 끌어가는 연습. 양손이 안 되면 상관없어요. 오른손 먼저, 왼손 먼저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천천히 합쳐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까지 귀찮게 해야 돼? 하는데요. 제가 아는 한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빨리 가고 싶어서 자꾸만 치면서 멈추고 멈추고 하다 보면 그 멈추는 자체가 연습이 되어버리고 굳어버려요. 그래서 고치기가 더 어려운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좀 피아노를 오랫동안 치시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런 악보부는 습관들을 잘 잡아 나가시면은 좀 오랫동안 피아노를 즐겁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연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드리는 말씀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기술적인 면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였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의 그 피아노의 어떤 피아노를 대하는 자세와 같은 이야기인데요. 제가 독일에서 음악을 좀 더 공부를 했는데요. 그 공부를 할 때 한국에서는 분명히 막 어려운 곡, 막 큰 곡, 대곡이라고 하는 그런 곡들을 많이 쳤던 것 같은데 독일에 딱 갔더니 선생님께서 막 굉장히 그런 곡들에 비해서 좀 초라해 보이는 소품을 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말을 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피아노 못 치나?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많은 아시안 친구들이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는 너무 어려운 곡을 많이 가져온다. 그래서 그런 곡들을 자기가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어거지로 막 테크닉만 막 이렇게 해서 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곡에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자신의 색깔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이 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아 그때 제가 이 곡을 어떤 하나의 곡을 완성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이게 초보 단계에 왜 이런 말을 하죠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저는 어떤 곡을 대하더라도 그 곡을 완성도 있게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니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야가 아니라 어떤 곡을 연습을 하시더라도 나만의 색깔, 생각을 집어넣는 연습을 처음 단계부터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색깔을 어떻게 집어넣어? 음악에? 가장 쉬운 방법이 크고 작은 부분을 정해보는 거예요.
이 곡에서 나는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잖아요. 보통 시작이라기보다는 좀 점점점 곡이 진행되는 한 중간에서 후반부가 우리가 좀 높은 부분, 이렇게 멜로디가 클라이막스인 경우가 많은데, 아, 그런 부분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나갈 때 나는 에너지를 쫙 모아서 끝에 터뜨리겠어 라거나, 아니면 나는 그렇게 너무 과격한 표현은 싫어. 나는 좀 더 은근하게 천천히 커졌다가 지나치지 않게 했다가 천천히 사그러들겠어. 뭐 이런 식의 자기만의 크고 작은 그 포인트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정해보시고, 템포도 나는 너무 빠른 템포는 싫어. 나는 뭐 만약에 여기가 120으로 되어 있으면 나는 110 정도로 칠래. 나는 뭐 100 정도로 한번 쳐볼래. 이런 것들. 그래서 자기가 이 곡을 정말 쉬운 곡이어도 잘 소화하고 온전히 이해해서 표현을 한다면, 초보 단계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악보만 읽어서 그런 힘든 게 아니라, 아, 내가 진짜 표현하고 있어. 나도 정말 음악가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잘 참고하셔서 어떤 곡을 연습하시던지, 그것이 바이엘이든 그것이 체른이든 뭐 아니면 어떤 뭐 팝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색깔로 또 음악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이해하시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쑥 늘어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. 오늘 제가 해드린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제 채널이 아직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찾으시려고 하면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